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올 시간은 많이 계시겠네요. 아니, 9시부터 의원총회가 네. 시작됐습니다. 10시에 네. 대통령께서 국회 오셔갖고 시정연설 하는데 네.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네. 이제 9시부터 좀 논의가 시작됐을 겁니다. 네, 네. 지금 그 얘기 좀 하죠. 지금 그 김용 부원장하고 네네. 먼저 누굽니까? 정진상 실장. 네네. 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예, 김용 예. 예, 저 민주연금 부원장에 네. 대해서는 뭐 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갖고 조사하고 있고 정진상 네. 또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네. 뭐 수사를 한다 네. 뭐 하겠죠. 뭐 네. 수순이 지금 뭐 결국 수사의 최종 종착지 또는 목적지는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또 문재인 네. 전 대통령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수순은 뭐 예. 김용 거쳐갖고 정진상 거쳐서 또 이재명으로 하지 않겠나라는 네. 뭐 예상을 해봅니다. 네. 칼날은 이재명 당대표 구속이죠. 뭐 검찰이면 수사 그 특수검사 수사하면 결국 최종 목표가 네. 구속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뭐 네네 예. 그러니까 완전 뽑겠다 얘기 아니에요 뭐, 지금 야당을 뭐 정치 파트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여당 원외 위원장들과 원외 당협 위원장들과 대통령실에 만찬하시면서 네. 종북 좌파 세력과는 뭐 협치 주사파. 없다 주사파하고는 협치가 없다 이게 그게 뭐 누굴 네.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사실요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정치 파트너 없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민주당을 그렇게 인정해 버리면 그럼 뭐 제거할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좀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전에 이제 마이크가 오디오가 안 좋아서 얘기가 끊겼는데 그 미국에 갔을 때 글로벌 네. 펀딩에서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회 무슨 뭐 그렇죠 그게 결국 대한민국 국회로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했잖아요. 거기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눴고 그 국제기구에 이제 우리가 네. 출연해주기로 네.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네. 아, 나오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뭐 바이든은 뭐 네. 못 팔리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연설이라는 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네. 승인해달라 동의해달라 네. 이번 그 예산에도 사실은 국회기구 출연 예산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러 오는 거거든요. 부탁하러 네. 온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설명과 부탁인데 그 당시 그게 미국 의회를 갖다 지칭한 게 아니냐 문맥상 그렇게 느껴져서 미국 의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미국 의회는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죠. 그럼 뭐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하러 오시는데 최소한 그 점에 관련해서는 유감 표시를 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거겠죠. 그렇죠. 부탁하고 오면서 그 전에 본인이 어쨌든 막말 또 비속어 쓴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감 표시하는 게 그게 도리에 맞는 거겠죠. 그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한테 부탁하러 오는 건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부탁이 아니라 네.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지배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분명히 우리 헌법 체계에서 예. 예산의 편성, 편성은 정부 하지만 그 예산을 갖다가 심의해갖고 의결하는 건 국회입니다. 네.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 다 이렇게 했다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그래서 시정연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거기에 맞는 네. 좀 최소한 기본적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아 뭐 그게 말실수였다 이렇게 변명을 네. 하든지 뭐 어떻게 해도 네. 되는 간에 어쨌든 그 말한 건 사실이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점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말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국민한테도 유감 표명하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시정연설 전에 대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 모여서 환담을 합니다. 네. 뭐 그런 정도 자리에서라도 뭘 사전 조율해갖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 오늘 이제 국회의장실로 가긴 가겠군요. 그렇죠. 먼저 오셔갖고 대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그다음 여야 지도부 모여서 환담을 합니다. 그게 되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아 그것까지 하나요 오늘?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네. 아, 그 이재명 당대표도 만나긴 만나겠군요. 대개는 뭐 그렇게 했는데 예. 오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예, 예.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초유의 일이군요. 네네. 진짜. 요새는 뭐 초유의 일이 많습니다. 아, 근데 그 유동규 씨 얘기 좀 할까요? 네, 예.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1년 만에 이렇게 바꿨느냐, 자기 입장을. 네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또는 뭐 구치소라든가 교도소에 예. 있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저도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예, 오래 하셨죠. 참 예. 굉장히 고통스럽죠.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있다고 하는 게. 근데 그분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1심 재판 중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가지고서 지금 예. 석방되고 안 나왔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근데 검찰은 여전히 칼을 쥐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구형을 어떻게 할지. 중요하죠 사실은.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형을 때릴 때 양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형은 어느 정도 할 건지. 또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는 아직 다른 혐의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뭐 유례 사건이라든가 또는 대장동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혐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추가 수사 또 네. 추가 기소 위험성도 있는 거죠. 대개 이런 정도 예민한 사건들 중요한 범죄에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떤 명목이든지 다시 영장 청구를 합니다. 그래갖고 구속기간을 또 늘리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석방을 했거든요. 시켜줬기 때문에 이미 그런과 동시에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네. 검찰과 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 네. 이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의심하는 예, 게. 예.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뭐 그런 거래 아니더라도 그 안에 있을 때 이제 내가 살 길은 검찰에 협력하는 길뿐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네. 그럼 우리 저 의원님 법조 생활도 오래 하셨고 이제 의원직도 오래 하셨으니까. 만약 그러한 검찰과 이 피의자들과의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뭐 일단 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게 네. 뇌물 공여지만은 네. 뇌물 공여 어찌하고 또 정치자금법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또 정치자금 같은 돈을 줘도 이게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그냥 정치 활동에 쓰라고 주는 정치자금인지 이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네. 구형도 물론 구형의 기준이 있지만은 또 그래서 그 검사 네. 공판 검사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거예요? 역시 다른 사건들 추가 수사의 여지가 많이 있는 사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미래도 그렇고 뭐 일련의 여러 가지가 해서 그런 추가 수사 또 추가 수사에 따른 추가 기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근데 그거 안 하고 좀 석방시켜 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런데 왜 그 양반은 말이죠? 네네. 그 갑자기 최근에 와서 네네. 김용과 그 누구죠? 정진산 실장을 걸어버린 거예요?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1년 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아니, 지금 그게 이제 나와 있는 나오느냐 마느냐 계속 거기 있느냐 또 나오느냐 석방하느냐 이 상황에 와 있고 추가 기소 여지가 남아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사실은요. 그게. 만약 그런 얘기를 본인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일종의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해보는데 네. 만약 뭐 정말 정의감이 있었고 분노했다고 하면은 뭐 이미 진작에 그런 걸 얘기했겠죠.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되는 것은 일련의 큰 그림 안에서 시나리오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무슨 뭐 이재명 당대표를 자기가 뭐 고사시키겠다 뭐 그러니까 참. 네네. 좀 뭐 과한 것 같습니다. 나왔으니까 뭐 무슨 말 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하겠냐마는. 네. 저는 뭐. 본인도 이재명한테 직접 돈을 줬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쎄요. 그게 아, 핵심이지. 예, 예. 줬다 그래야지. 네네. 이재명한테 본인이 준 적은 거기까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재명이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뭐 차후에 검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이재명은 뭐 돈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네. 돈 받을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뭐 정치자금이라든가 또는 대가성 돈을 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죠. 예, 예.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네네. 예, 예. 검찰도 그런 얘기는 못하고 안 하고 있고 네네. 못하고 있고 네네. 그런 정황이라든가 증언도 못 받아낸 거지. 나와 있는 것도 김용 부원장에 관련된 것도 예. 지금 뭐 유동규가 자기 돈이 아니라 남욱 변호사한테서 돈이 나와갖고 거기서 돈이 만들어져갖고 뭐 정모 변호사 또는 뭐 이모 씨 등등 통해갖고 유동규한테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건데 나 정치자금 그런 거 예, 처음 봐.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정치자금을 주는 사람도 막 이재명한테 준다고 하면 예. 확실히 이재명한테 주게 생색낼 수 있게 주는 거죠. 당연하지. 그래야지만 내 대가성을 원하고. 더군다나 이게 중간에 어떻게 말이 셀지 모르는데 배달 사고 날 수도 예, 있고 비밀이 어떻게 잘 보장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단계된 거쳐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이재명한테 가는 돈이었다 그게 다 메모돼 있고 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네들간에 어떤 돈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유동규하고 그 김용 간의 거래도 뭐 어떤 메모가 있고 어떤 증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증까지 없다고 뭐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맨 처음에 남욱이 변호사가 만들었던 그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으니 있겠죠.
그러나 그 위엔 다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건 그 당시 비슷하게 있던 뭐 위치 정보 같은 거 확인해갖고 예. 전화 통화 확인해갖고 비슷한 장소에 있었다고 하면 짜맞추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참.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몇 중간 다리가 생긴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뭐 돈을 지급받을 때 남욱 변호사에서 뭐 정아무개 변호사로 갈 때도 메모가 돼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이재명한테 가는 돈 이렇게 메모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요. 지네들끼리 오고 간 돈이 자기 간에 뭐 동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다른 사람한테 준 메모. 그러다 막판에 김용을 딱 끼워넣어서 네, 이거는 네, 이재명한테 간 정치 자금이다. 퍼즐을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그렇게 뭐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이죠. 네. 예. 정진사 실장 그동안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검찰 소환하고 경찰 네, 소환하고 받았고 이미 성남 있을 예. 때부터 뭐 예. 조사를 많이 받았고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뭐 김용 정진상의 최측근이다. 예.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절부터 네. 같이 일했고 성남 시장 경기도사 쪽 같이 일했기 예. 때문에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뭐 열 길 물속으로라도 뭐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네네. 말이 있는데 네. 뭐 두 사람이 어떤 개인 비리를 저지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제가 막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신할 수 없는 예. 거지만은 이재명과 그동안 그 활동 같이 오면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건 그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뭐 화장실 안에다도 청렴 천국 부패 지옥이라고 하면서 진짜 이게 만약 부패 연루됐다는 뭐 얘기만 나면 다 이거 아웃이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부터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뭐 성남시청도 수없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2018년도 되면서 여러 가지 건으로 했고 압수수색 많이 당했어요. 계속 네. 다 당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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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는데 그걸 지켜본 친구들이 그걸 지켜본 친구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업자들의 돈을 정치하고는 받았다? 참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이제 1%의 가정이지만 네네. 받았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 때 갔다는 것도 없잖아. 저는 뭐 그거야 말로 만약 이걸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부하 직원들, 예. 동료들, 뭐 부하 직원들이죠 뭐 더 동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온 돈 갖고서 정치자금 써서 받을 따랍니다. 저는 그건 진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돈 갖고 뭐 혹시 뭐 국회의원들이랑 나눠줬다고 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그 이재명 당대표를 예. 오래전부터 알고 예. 2017년도 대선 나온다고 할 때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지사, 이재명 네. 경선할 때 예. 그 당시 제가 경선 때 총괄본부장 아니었습니까? 돈에 관련해서 손톱만한 그 이야기도 우리 주고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전혀. 네. 자,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심정이라 그럴까요? 네네. 지금 어떻게 대체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참담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1948년도 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이 헌정사에서 또 정당사에서 제1야당에 그것도 국회 다수석을 갖고 제1야당의 심장이라고 해서 중앙당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네. 과거의 정당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과거 한나라당 때 지방당, 네. 지방 그 광역 도당이 어디 뭐 사무실 하나 정도 압수한 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때 그 경선 여러 가지 부정행위 때문에 서버 압수한 적이 있지만 이런 문제 갖고 이런 정치적인 사건 갖고 중앙당이 압수한 자기가 내가 당대표였을 때 있는 그 정당의 중앙당사 심장을 압수당한다는 한 그런 당대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한 거죠 사실은요. 예, 예. 결국 이게 대선에 패배한 본인의 업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참담했을 거예요, 사실요. 네. 그리고 그러나 막상 우리가 뭐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칼자루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고 칼자루 검찰에 다지고 있는데 민주당 뭐 하겠습니까? 지금 말 떠들고 뭐 특검하자 하다고 그렇다고 길거리 뛰어나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생이 어려운데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인데 지금 강원도지사 이상한 친구가 한마디 해갖고서 빚 안 갚겠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금 빚 안 갚겠다 해갖고 좀 경제 휘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채권시장이 싹 얼어붙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상황이에요. 네.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도 높고 고이자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또 제1야당이 그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유지해야 될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민생 챙기는 거, 경제 살리는 거 해야죠. 네.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고민스럽네요. 네네. 또 압박은 들어오고 탄압은 네. 들어오고 예, 예. 잡아놓겠다 그러고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걸 대응 안 할 수는 없는 네네, 것이고 예. 대응하자니 또
갖고 있는 팀이랑 또 분산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아니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뭐 특검하자고 얘기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유 교수님. 원래 지금 검찰 수사가 대선장 수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수사입니다. 맞습니다. 대장동에서 만드는 그 몇천억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그 대가적인 행위를 했는지 이거 수사라고 했더니 지금 그게 오히려 완전 본론은 빠져버리고 8억짜리 어떻게 되고 대장동 돈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8억짜리로 대선 자금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몇 천만 원짜리고 뭐 술은 몇 번 먹냐가 뭐 향응 접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니 50억 갖고서 그냥 퇴직금으로 몇 달씩 근무한 직원을 50억 준 회사 아닙니까? 예. 50억 클럽이 있다고 해갖고서 그런데 그런 수사는 본론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거 특검하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 빠져나왔고 지금 대선장 수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8억이다가. 예, 예. 그 대선자금이라고 본인들이 이름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대선자금이라고. 언론에서 받아 쓰고. 예, 예. 아무 증거도 없이요, 사실은요. 어? 저항도 없고. 대선자금 쓰려고 하면 거기서 나온 돈이 대선에 뭐 써줬어야 되죠. 아, 써줬을 거다.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또 이재명 측근이니까 그 대선자금이다. 이재명 측근이 있으면 다 대선자금입니까, 그럼요?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참 이게 너무 뭐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의 심정이 사실 어떻겠습니까 사실요 뭐 참담함 그 자체고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진짜 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죠 사실은 네, 네. 검찰이 원래 이렇습니까? 저는 진짜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오래 전에 다 그렇게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 정말 변호사도 했었고. 네. 법조 활동을 하다가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정치에 왔지만은 전 이런 류의 수사는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유 교수님 네. 87년도 네. 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네. 당선된 세력이 경쟁 상대를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탄압한 적이 있었습니까? 노태우도 안 했어요. 예예 예.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네. 얘기했죠. 예. 수사 안 했어요. 네. 그 대통령 선거 나갈 때도 오히려 수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응? DJ 대선장 수사하지 말아라. 돈방 수사하지 말아라. 맞아요. 공정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그 이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네. 이해창 총재 그 당시 당명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당에서 이해창 총재가 속한 당에서 소위 말 차떼기로 돈 받지 않았습니까? 차떼기로 뭐 100억, 뭐 몇 억이 아니에요. 몇십억이 아닙니다. 몇백억을 차떼기로 받았는데도 당대표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수사하니 많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밑에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끝났던 겁니다. 그런 몇백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풀어가는데 당대표가 뭘 했겠습니까? 수사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지금 민생이 지금 굉장히 도탄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예. 경제가 무능하지 않습니까? 네. 안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지금 뭐 현부터 낙탄 사고, 예. 낙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죠. 예. 기계적 결함 때문에. 예. 예. 그러나 그 위에 조치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고작 나오는 게 뭐 핵무장 하자 그러고 9.19 합의 파기하자는 소리나 하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안보 무능, 외교 무능, 민생 무능 이 책임을 갖다 덮으려고 하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집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20,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너무나 이건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 불행한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성공하기 바랍니다. 네. 집권당이 잘하기 바라요. 그렇죠. 그러려면 야당과 협치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전혀 그걸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놓고 하는 걸 보십시오. 오히려 그걸 갖고 야당이 부패한 정당이다. 전 정권이 갔다가 이게 용공 집단이다.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서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민생이 좋아지냐고요. 경제가 좋아집니까? 안 되죠 그게요. 네. 민주당이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되고 이재명이 잘못했으면 책임져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생이 살고 경제가 살겠냐고요. 거기서 살리려고 하면 야당 협조를 구해야죠. 어쨌든 2024년도 6월, 5월 말까지는 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87년도 직선제 이후에 네.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헌정사상 처음이죠. 헌정사상 처음이죠. 야당 중앙당사 수사 압수수색한다는 게. 네. 아 이건 뭐 중앙당과 별개의 법이니 민주연구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게. 우스운 얘기죠 사실은. 자, 이재명 당대표는 신경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런, 물론 당대표니까 당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네. 측면이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 뭐 그 얘기할 때 늘 의연하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제가 늘 이재명 대표에게 네. 말씀드리는 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겪었던 그 고난을 생각해봐라. 네. 어? 이 현해탄에서 일본에서 납치되었고 현해탄에서 수장될 뻔까지도 하고 네. 후에 사형 선고까지도 받고 했지만 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네. 의연하게 차분하게 해왔다. 네. 늘 민심을 읽고 민심의 반발자국 앞서갔고 네. 네. 서생적인 문제의식, 상인적인 현실 감각, 문제의식은 치열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방안들. 이 단계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범위 내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 이제 이 대표한테 해주고 네, 있고요. 네. 뭐 이 대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외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탄압받고 핍박받아도 그래도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려고 서민들 예산 많이 깎였습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노인 일자리 예산 깎였습니다. 네. 뭐 다 이렇게 그걸 둘러대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매년 밥 되풀이되는 거지만 경로당 그 난방비 예산 너 갖고 오라 그래도 국회에서 하라고 안 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총선 예산 많이 잘렸어요. 부자는 가부자, 그거야말로 그 뭐 이익 3천억 이상 넘는 대기업도 법인세 감면해 주겠다고 좀 떨어져 낮춰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어려울 때 이 찬바람 돌 때 정말 힘없고 오갈 데 없는 우리 서민들 챙겨야 될 게 네. 정치 역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실하려고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잘 조화롭게 할 겁니다, 사실은. 뭐 얘기 들으셨기만 지난 주말에 뭐 언론에서는 15,000이라고 외국 보도했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다 나가봤고 네. 지금 거기에 뭐 주최측 추산 30~40만, 50만 이 정도의 완전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네네. 그럼 조직 동원한 것도 아니고요. 네네. 단체에서 동원한 것도 아니고 네네. 민주당에서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민노총이나 선교도 아니고 예예. 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입니다. 네. 완전히 그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모든 세대가 다 나왔어요. 전국에 다 올라왔고 네네.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심을 네. 거기서 표출된 민심을 정부 여당이 네. 좀 정말 엄중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 과거의 운동은 뭐 제야 시민단체 또는 노동단체 쭉 또 당에서 네. 조직화하고 네. 동원하고 소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였던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표출된 민심을 네.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나 집권 세력이 국민들에게 좀 겸손하게 다가가고 또 야당과 협치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뭐야 야당 또 압수수색 한 거 보고 네. 그리고 현재 행태를 봤을 때는 국회를 대한 대통령의 태도라는 봤을 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참 걱정입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압박을 하고 예. 거기 뭐 예를 들면 그 집회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또 뭐 주최하는 사람들을 또 압박할 것이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뭐 그 도도한 그 민심의 흐름들 네. 또 그래도 우리 역사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늘 고난의 역사였고 특히 네. 현대사는 얼마나 힘든 고난의 역사였습니까? 네, 네. 그러나 결국 정의는 실현됐고 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뭐 국민들 믿고 가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집권 세력 안에서도 그런 뭐 과격하게 국민들을 억압하고 강권 통치, 네. 철권 통치, 네. 공안 통치로 네. 현 국면을 갖다 좀 덮어두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저는 집권 세력 안에서도 네. 그야말로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 그분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아니, 검찰이 원래 그렇게 칼을 뽑은 끝을 봐요, 그렇게? 뭐 그게 일반적인 검사들의 속성이죠, 사실은. 끝을 봐서 본인들은 뭐 법정에 보내야 돼요? 예, 본인들은 뭐 예. 무오류, 신성 불가침 네. 이런 생각을 하는 네. 분들이 많죠. 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이 이재명의 눈물이 얘기 회자가 예. 많이 됐는데 네네, 그게 좀 해주세요. 왜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인이 자기가 당대표일 때 네. 헌정사회 없는 정당사회 없는 자기가 어떤 집에 관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책임 총책임자 아닙니까? 네. 그게 집권 세력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어? 당원 지지자들 보기엔 또 부끄럽기도 할 테고 부끄러운 측면도 있겠다. 진짜. 서럽기도 할 것이고 또 본인이 대선에서 0.73% 대선에서 그 패배한 거 엇보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뭐 네. 복합적이지 않았겠어요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담함에 뭐 이제 의원님도 많이 얘기 했죠. 들으셨겠지만 어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재명을 사랑하고 이재명을 아끼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시청자분들도 지금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재명 하면 사이다인데 네네. 아니 좀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또 사실이에요. 왜 그럼 이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민주당은 왜 그러냐. 그런 얘기 막 나와. 민주당 의원들은 왜 이재명을 위해 싸우지 않느냐 도대체. 아니, 다 싸우고 있죠 사실. 아, 그래요? 지금 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원들이 결집돼 있고 소위 말하면 뭐 개파 간의 의견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아주 극히 일부 의원들이 뭐 또는 국회의원 아닌 분들이 한 말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절대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당의 헌정사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 뜻을 모아야 된다라는 데 다 방점을 두고 있고요. 다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이재명 우리 당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당대표 여기 나와갖고 결국 정치가 말로 하는 거지만 말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 그것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집권 세력이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포기한 민생을 살리는데 우리가 더 챙겨주고 또 국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국회 안에서 왜 뭐 180석 만들어주고 지금 뭐 169석이지만 왜 못하냐고 하지만 국회 그렇게 될 수 우리가 여당인데 대통령이 있었을 땐 그래도 그게 뭐 가능했겠지만은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만약 관련 뭐 특검법이라든가 관련 법안들을 갖다가 패스트트랙에 올린다? 이미 수사 끝나 있습니다. 응? 이미 한 11개월 지나가고 패스트트랙에 올려가고 절차 밟고 하려면 뭐 그 끝나 있는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 법률한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지금 집권 세력의 가혹한 정말 이게 가혹한 탄압에 대해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국민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국민이 현재 원하는 건 다수국민들은 역시 민주당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 가라, 민생을 살려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국회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권 세력이 완전 삭감했던 서민 관련 예산들 다시 살려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서민 관련 입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관련 법안들을 저희들이 잘 처리하는 거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다른 뭐 우리가 좀 뭐 소위 말하면 실질적인 어떤 물리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위 말 장애투쟁이나 이런 것은 결국 여론에 따라 가는 거지 우리가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서고 따라하면 그 자발적인 국민들도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의원님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복심으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국회의원이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그럼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결국은 이것은 뭐 국민들만 밖에 나와서 외친다고 해서 지금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대통령 퇴진을 이제 의원들이 언급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뭐 발의야 할 수 있겠지만 국회 통과되려면 3분의 2, 200석을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추진해봤자 할 수 있는 세력이 정도 안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집권 세력이 너무나 실정에 실정을 거듭해왔고 민생을 좀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면 그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전에 그런 걸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 뭐 김건희 특검법이든 뭐 대장동 특검법이든 법률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부권 행사하기 위한 국회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200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근데 뭐 다만 정치적인 어떻든 뭐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기에 민주당도 국민들 보면 뭐 잘한 거 있냐, 얘네들도 사실은 집권했을 때 제대로 못한 건 사실 아니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또 합리적이고 온건한 또 중도적인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하고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우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갖고 보내드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요. 국방이 올해 이번에 하셨는데 국방이 관련해서 뭐 국감에서 느끼신 점들 정말 전후방 각지에서 각자 위치에서 군 고위 지휘관들이나 중간 간부들이나 병사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국민들의 사랑을 전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면 다르더라고요. 자신감도 충만해 있고 문제는 국방 안보를 정치적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집권 세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있고 뭐 현무투 낙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늘 그걸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문제 있고 예.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그렇고 지금 뭐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대응 능력, 응전 능력 키워야 되죠. 네.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로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말로만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예, 어쨌든 무기체계 현대화라든가 첨단 무기 도입 관련해서도 제대로 하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정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일선 현장에 있는 지휘관 이거 빨리 예산 확보해서 해달라.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말로는 뭐 한국형 삼축체제 해갖고 뭐 대량 응징보복 뭐 실체인 뭐 이렇게 해갖고 할 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데서 예. 최대한 노력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허당입니다. 예, 전 허당이라고 봐요, 사실은. 그리고 아니, 역대 정권 봐도요. 예. 진보정, 소위 진보정권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8.9% 됐어요. 오히려 이명박,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줄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때 더 국방부 예산이 늘었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만 국가 안 보고 네. 정치적으로 네. 이용해 먹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뭐 부사관들, 네. 우리 사병들의 복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주거 문제 여전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도 수당 창출해줘야 됩니다. 빨리 가보셔야죠. 아, 그,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 한번 좀 우리 풀어주면 안 나오시나요? 네, 뭐 예민한 때라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싸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실 때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 들고 일관되게 좀 싸울 의사는 있죠. 예, 예. 이재명 뭐 그 투쟁 의지, 네. 항전 의지 예. 그거야 뭐 이재명을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강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재명 본인이 하나 본인은 이재명 생각 그럴 거야. 나 하나 죽어서 나라가 잘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라도 하겠지 생각을 아주 그럴 정도의 강한 의지가 있는 분이시죠. 네, 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국회로서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제일 야당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로서의 입지 여러 가지가 고민도 정치인이니까요. 네, 이제는 네. 경기도지사 할 때하고 완전 다르죠. 다르죠. 네. 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대선 후보 할 때도 다르고. 네, 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 있고 정성호 의원님과 이재명 당대표를 항상 응원하고 있고 항상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네, 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있고요. 네, 네.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더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쁘실 텐데 네. 나, 여기서 가까우니까 빨리 가시죠. 네, 그만 가면 됩니다. 이제 뭐 10시에 또 시정연설 시작되기 때문에 가면 딱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참 어려운 걸음 하시고요. 속에 있는 얘기,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오늘 많이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또 이재명의 눈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방송에 출연이 쉽지 않겠죠. 전에하고 다릅니다. 전에는 이제 많이 출연하고 있었는데 그 대신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 뉴스 코멘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싸운다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 질곡과 왜곡과 우리가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태프팀과 저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김없이 내일 8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